5학년 9단원 발상 상상의 디딤돌. 만약에 네모라면 상상 속 상황을 만들어 그림으로 표현하기. 만약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재미있게 상상해 볼까요? 브레인스토밍을 들어봤나요? 브레인스토밍이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방법 중 하나로 떠오르는 단어를 자유롭게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떠오른다면 음식, 치킨, 무, 채소, 과일, 수박, 빨강처럼 단어가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적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으로 상상 속 상황을 만들어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에는 도화지, 채색도구, 문장을 적는 종이, 가위와 풀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대상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떠올리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대상을 떠올리는 방법에는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 기법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에 대해 떠올린다면 나에 대해 떠오르는 단어를 가지치기하여 적어봅니다. 이렇게 떠올린 다양한 생각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단어를 고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선택한 단어를 만약에 네모라면 문장 안에 넣어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나와 작다라는 단어를 넣어 만약에 내가 작아진다면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을 읽고 떠오르는 느낌이나 이미지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작아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또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나요? 주변이 커져서 웅장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주변의 물체가 커져서 무섭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험을 하는 느낌이 들어 재밌을 수도 있겠네요. 상상의 상황을 마음껏 떠올려 보았다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문장 종이를 도화지 윗부분에 붙이고 만약에 네모라면 빈칸에 문장을 적어 완성해 주세요. 이렇게 만든 문장은 우리가 그릴 그림의 주제가 됩니다. 상상 속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떠올려 보고 도화지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밑그림에 채색을 할 차례입니다. 상상의 느낌과 대상의 특징을 살려 채색을 하는데요. 물감으로 채색할 때는 밝은 부분을 먼저 색칠하고 어두운 부분은 나중에 색칠하도록 합니다. 상상 속 상황을 만들어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작품 표현 과정을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